들어가게 하는 건데 여기 모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뭐 의자에 앉거나 들어가서 이거 직접 볼 수 있도록 의자는 뭐 있을 것 같아 여기 막 연근터 막 이런 데 근데 이게 연결하는 게 문제인데? 그럼 여기 이렇게 실 같은 걸로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줄을 긋고 있어야 되나? 아니 의자 이렇게 비워서 소재를 비닐로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? 비닐이 투명하고 반사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한 재료로 비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비닐을 재료로 선택하였습니다. 작품 제목을 아이 투 아이라고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? 아이 투 아이가 사전적 의미로는 서로 눈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서로를 이해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 의미적으로 저의 작품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제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감정이 고조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모델부터 큰 모델로 작품을 완성시켰고 왔습니다.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?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진행하는 팀플이어서 시간을 맞추는 거나 서로 생각을 모으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